저기는 전쟁하고 있고, 저기는 어린애만 막 죽이는 거야. 여자하고 어린애를 지금 굶겨 죽이고 있어. 거기다 뭘 주려고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막 말리 못 주게 하고, 미국은 또 거기 주지 않으면 어린애가 막 죽어가네. 그럼 먹을 것만 준다고 걔들이 되나? 학교 문제, 교육 문제, 그 어린애들이 앞으로 정신적인 충격받은 걸 이루 돈으로 고칠 수가 없어. 지금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이 그 받은 상처가 어른들이 전쟁하고 막 아버지를 죽이고 막 형제가 죽어나 이 피덩이를 눈으로 봤어. 걔들은 뭐가 되냐? 나중에는 뭐가 되겠어? 테러범들이. 그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이 지 앞에서 저거 삼촌이 다리가 잘라지고 엄마가 막 죽어나가고 아버지가 죽고 이걸 보면서 비명을 지르고 애들이 간신히 먹는 것도 없어. 그것도 간신히 미국에서 좀 보내줘가지고 그걸 먹으면서 맨날 공포해서 달달달 애들이 이러고 앉아있어. 그런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 말이야. 그 여러분들이 죄를 알겠는가? 이게 어른이 아기를 죽이는 게 이게 용서가 될 일이야? 그래요, 그래요. 어른들이 아기와 여자를 노다지 죽여? 또 살아남은 자를 굶겨 죽여? 거기다 물질 주면 안 된대. 왜? 어른들 속에 스파이가 있고 테러범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뭐싹다 죽이겠네, 팔레스타인 사람을. 알겠죠? 그게 아브라함에게 내가 맹세한 것이. 아니, 이게 맹세를 하고 너에게 복을 준다 했더니, 이집트 여자를 얻어가지고, 그것은 애를 낳은 일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아브라함이 바람을 핀건 아니지만, 어쨌든 반드시 내가 니한테 하늘에 별만큼 많은 자식을 주겠다는데, 아이고, 하나님, 거짓말 하지 마세요. 내가 100살인데, 아직도 애가 없는데, 무슨 거짓말 합니까? 우리 마누라가 나이가 몇인데,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75세인데, 나더 이상 못 참아요. 왜 내가 어제 75세? 하가를 만나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은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이거는 내 약속을 그가 어긴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그 본처 자식과 첩의 자식 싸우고 있는 거죠? 하갈과, 응? 하갈의 자식과 사라의 자식이 싸우고 있는 거죠? 이런 현상이 지금 세계 아마겟돈 전쟁의 뿌리야. 알았죠? 그게 한반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을 기업을 더잘 되게 해주면 되겠냐고, 이거. 되겠어, 안 되겠어요? 고난이 고난이 아니야. 알았지? 어떤 사업에 고난이 와도, 아, 나는 적당히 좀잘 되면 됩니다. 백군 갈 때까지 내가 하늘궁에 기여하고, 요 정도면 해주세요. 이래, 이래. 내가 뭘 이러면, 뭐 미친 사람처럼 사업을 하면 안 돼. 무슨지 알지? 응? 이제 우리는 공항을 바라봤단 말이야. 백궁을. 이제 우리는 착륙을 시도해야 돼. 그래, 안 그래? 그런데 고도를 자꾸 높이면 되나? 안 되지. 그러면 마음을 그렇게 편안하게 먹으면 안 되는 사업이 없어. 편안하게 돼. 그 대신에 욕심을 안 내고 사업을 하라 이거야. 그러면 잘 풀려나가. 오늘 아주 좋은 거 내가 가르쳐 주지. 여기다가 브라인더로 구멍을 뚫어서 넣어줘야. 알 모양이야.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행동을 백공해서 요만큼도 안 보는 게 없다는 거 이제 알겠지. 그래, 안 그래?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야. 모든 행동을 통제하고 머리털 하나까지도 아침에 면도 했는지 안 했는지 다 나와. 천사님. 제가 제가 아침에 면도를 했습니까? 아침에 면도를 했습니까? 아, 했다네. 예,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그지? 네. 제가 일주일 내에 천사님, 제가 일주일 내에 모욕을 한번 했습니까? 모욕을 한번 했습니까? 아유, 했다네. 이 사람 모욕하고 있는 것까지 다 보고 있어. 한채 요만한 것도 안 보는 게 없어. 모든 인간에게 우리는 이 정도로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옷을 입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창피한 걸 느꼈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제일 먼저 바뀐 게 뭐게? 눈이 밝아진 거야. 멀리 보이는 거야, 이게. 왜 앞에만 보이던 게 갑자기 눈이 밝아져가지고 막 멀리가 다 보이는 거야. 어이구, 이거 누가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리 된 거야. 그전에는 근시였어요.
눈앞에만 보이는데, 아이고, 손아가를 따먹자 진짜 눈이 확 빨라져버려. 얼굴만 그때는 보이는 게 약 150도 방향이었는데, 이거는 360도가 보이는 거예요. 사방이. 그래서 눈이 커지면서 눈이 밝아진 게 원인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디자인, 패션, 이런 게 막 보이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니까. 어머, 그래서 막 이파리를 따가지고 갑자기 막 페니스를 가리고 막 가리고 막 난리가 난 거야. 이게 이제 시작이죠. 네. 웃기는. 알겠죠? 네. 우리는 이런 섬세하게 이 사람을 관찰하고 있고, 천사님. 천사님. 제가. 아래 위 바지가, 옷과 상의와 아랫도리가. 상의와 아랫도리가. 칼라가 같습니까? 칼라가 같습니까? 같다네. 이거 따로 입은 사람도 많잖아. 네. 제가 입은 팬티가. 전사님, 제가 입은 팬티가. 흰 색깔입니까? 흰 색깔입니까? 어머, 자, 심지어 흰 색깔이라네. 밝은 색이네. 네. 그 상당히 부럽네. 나는 옷을 자주 안 갈아입으니까 별로 흰색을 좋아하네. 상당히 부럽네고. 아이서 뭐 멋쟁이야. 그렇게 몸만 내고 다니면 되겠어? 응?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건 다 이루었다. 내 몸이 그 정도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엑스트라야. 내 몸에 무슨 먼지에 불과해. 그렇게 생각하라 이 말. 그래 안 그래? 어차피 이 세상 사람들 죽어 갈 건데 거기에 너무 목매지 마라. 마음이 편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다 알 수 있지? 속옷도 다 알 수 있지? 성도 이름도 이 사람 주민등록번호도 다 나와요. 천사한테 물으면 다 나오지? 이렇게 우리를 다 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두려워하면 되겠나? 응?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누가 보고 있어? 천사님. 백궁에서 여러분을 다 보고 있어. 근데 백궁에서 상 받을 일만 하면은 운이 팍팍 열려 그냥. 이거 누가 안 알아주나 알 거 없어요. 뭐 다 알고 있잖아 막. 이 사람이 지금 좋은 일 다 하죠. 백궁에서 다 보고 있어. 그 다음 단계까지 생각해 줘. 그럼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해도 될 걸 걱정하는 거야. 어떤 것이 와도 두려워할 게 없어. 왜? 신인이 옆에 있는 거야. 이 사람의 패션까지 다 보고 있고,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그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다 알고 있어.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대장이 나쁘고, 소장이 나쁜지 좋은지까지 다 알고 있어. 천사님. 천사님. 제가. 대장이 좋습니까? 대장이 좋습니까? 대장 좋잖아. 정확히 보고 있죠? 네. 위장이 좋습니까? 천사님, 제가 위장이 좋습니까? 좋죠? 네. 그럼 이 사람이 안 좋은 데는 어디가 있겠어?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무조건 비뇨기를 보면 돼. 천사님? 뭘 웃기는 뭘 웃어? 천사님? 제가 전립선이 좋습니까? 제가 전립선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백궁에서는 이 사람 전립선이 안 좋은 걸 다 보고 있는 거야. 이 뿌리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무엇 때문에 원인인가? 그거 물으면 또 나와. 그거 내가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면 되겠나? 그래도 나쁜 데는 그게 하나뿐이지. 네. 선생님, 제 간이 괜찮습니까? 선생님, 제 간이 괜찮습니까? 간 좋대. 심장 좋습니까? 선생님, 제 심장이 좋습니까? 그 나쁜 짓 하는 데 쓰라고 심장이 좋은 게 아니야. 심장이 항상 심장이 그 기준을 잡아줘야 돼. 강심장이 되면 되겠나? 사람 막 죽여놓고도 겁을 하나도 안 내? 그런 심장은 하늘에서 원치를 않아. 그래 안 그래? 네. 아, 지금 저 어린애와 여자들이 굶어 죽고 가고 있고 폭탄 맞아주고 우크라이나는 막 실이 아파트 자는데 폭탄을 때려가 자는 가족을 다 죽여버리고 이것을 어른들이 하고 있다. 지성인들이 하고 있다. 정치인들이 하고 있다. 이거 이해갑니까? 이해가 가요? 아, 무슨 이익이 있다고? 아니, 사람이 사는 땅을 뺏어서 뭐 하겠다는 거야? 그 땅이 그 땅이지. 그 주민이 그대로 있는, 주민이 없는 땅 가지고 싸운다면 몰라. 달나라 가서 그 땅을 서로 찾아야겠다고 싸우면 있을 수 있겠지. 사람이 살고 있는 땅 뺏어서 그 살고 있는 사람 다 죽일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전쟁을
공부한 사람들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용납이 돼요? 이걸 우리는 위에서 쳐다보고 있는 자는 가슴이 어떻겠어? 지지지죠? 네. 말도 못해. 그 내가 그걸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제 인간이라 생각하고 덮어 씌우는 거야 지금. 다 가지고 있어. 나쁜 점을. 요 속에 있단 말이오고. 알았죠? 네. 그래서 지나친 욕심은 선량한 어린애와 여성들을 죽이는 거야. 남의 가정의 행복을 다 뺏어버려. 무슨 권리로 자기들이 그걸 뺐노? 그래 안 그래? 네. 어떠한 경우도 전쟁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알았죠? 네. 그래서 내가 와 있고 이것을 끝내야 내가 올라가. 알았지? 그럼 이제 무슨 약점 문제 다 나왔지? 전리선 고쳐야 돼. 자, 그런데 우리가 좋은 점은, 자, 우리가 보고도 있지만 고치는 것도 백공에서 바로 고쳐버려. 전립선 좋아져라. 전립선. 전사님, 전립선. 아유, 좋아졌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위에서 모든 걸 통제한단 말이야. 통제. 알았지? 네. 그게 안 좋았으면 내가 여 안 불러놓는 거야. 알았지? 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은 내 옆에 누가 있다? 신인이 지켜보고 있다.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인을 뭐 오해하는 안티들이 있으면 마음을 바꿔야 돼. 알았죠? 나는 그들을 안티들도 인간은 맞지? 그러니까 기회가 있지. 그러니까 좀 바뀌어야 돼. 바뀌어서 미워해야 될 사람은 미워해야지. 그래 안 그래? 인간끼리 서로 미워하는 것도 내가 용납이 안 되는데 감히 신인을 그래 안 그래? 이 사람의 전림성이 지금 좋아졌지? 이런 걸 통제하고 있는 자를 뭐 때문에 비난하노?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인간들은 희한해. 자기가 대적할 수 없는 자야. 그런 자에게 내가 잔디밭에 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개미가 뭣도 모르고 이렇게 올라와. 그럼 막 물을 뜯어. 그럴 수 있죠? 그럼 얼마나 가사로워 개미가. 내가 누군지 모르고 이렇게 하면 죽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 거야. 내 개미 죽이겠어요? 안 죽여. 조용히 야 너 저쪽 가라. 이렇게 떼내보내주지. 어릴 때부터 죽이질 않아. 알았죠?